살이 찐가요? 너 살이 쪄, 살이 찌긴 했는데. 왜 이렇게 짧아졌어, 옷이? 원래 짧게 한 거라고 내가. 한살이요. 우리 버드리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캔디. 우리 각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아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다 같이 우리 유관순 열사를 위하여 묵념. 나도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버들이 열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진짜로 여자의 힘으로 대단합니다. 한 역사에 이렇게 100년이 지나도 얼마 지나도 이렇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이름을 남기고 간다는 건 여자로서 참 대단한 겁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나도 또 한 번 그런 일 있으면 나도 유관순 누나처럼 누나가 아니고 언니구나. 언니처럼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문이 너무 아파. 고문당할 때 너무 아파. 자, 아무튼 오늘 뜻깊은 날을 위해서 자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에게 자 번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진짜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학생들이 저 밑에 대고지로 있어갖고 여기는 없는 줄 알고 진짜 여기로 말하면 독도나 마찬가지예요. 독도나 저기는 아주 그냥 행사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죠? 막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났네 저기 아주 그냥. 근데 여기 뚝 떨어져갖고 사람이 올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캔디가 물건 팔고 또 빙 뜯고 해서 단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천성이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해갖고 달밤 나와가지고 돈 뜯는 것밖에 모르고 장사하는 것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릅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야 뭐? 왜? 나는 고급진 공연만 합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돈 꺼냈던 거 다시 집어넣으세요. 오늘 살점 기념으로다가 내가 절대로 집어넣는 장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줄 생각 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려고 했다가 나한테 혼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재능 기부 여러분들 힐링만 시켜주는 그런 공연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유관순 우리 언니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받으러 갈게요. 조용히 계시겨. 들어가 앉아있어. 이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 갑시다. 신나게 또 한번 자 놀러가 봅시다. Let's go go go. 힘들어 저런 시에 강화를 걷는다.